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참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있는 부끄러운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법도와 윤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였고, 자녀들에게 육신에 먹을 것은 공급했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은 충분히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굳세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오니, 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안녕하세요. 친구들은 서점에 가는 것을 좋아하나요? 전도사님도 아주 좋아해요. 어느 서점에나 사람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베스트셀러를 진열해 놓지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베스트셀러. 그 중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장르가 있다면 바로 남녀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로맨스 장르일 겁니다. 책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에서도 로맨스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에 아주 좋은 소재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베스트셀러는 어떤 책일까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순위권 안에 있는 책들을 보면 친구들이 아는 책들도 보일 거예요. 해리포터도 있고요. 반지의 제왕도 있네요. 그런데 통계는 매년 바뀌지만 수년간 1위를 지키는 책이 있었어요. 어떤 책일까요? 이 책은 완전한 사랑을 주제로 한 책이에요. 현재 7,350개의 언어로 번역되기도 했고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집에 한 권 정도는 가지고 있을 책이에요. 우리 집에도 있고 친구들 집에도 있는 사랑이 핵심인 책, 무엇일까요? 짜잔! 바로 성경책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세계 최고 베스트셀러 자리에 있는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모두 몇 권이죠? 맞아요. 66권이에요. 66권의 책을 10개의 문장으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럼 십계명을 두 단어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에요. 자, 그럼 이 두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줄이고 줄이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는지 성경 드라마를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은 뭐 재밌는 일 없나? 안녕하시오. 혹시 그쪽이 고멜이라는 여인이신지? 맞는데 누구시죠? 저는 호세아라고 합니다. 근데 저를 왜 찾아오셨나요? 그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호세아야, 너는 세상 것을 좋아하고 죄악에 빠진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그것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버리고 부정한 짓을 했기 때문이다. 당신을 닮아서 참 예쁘군요. 전 잠시 성전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오겠어. 그러세요. 그럼 다녀오겠어. 지겨워라. 매일 똑같은 일상들이야. 지루해. 예전에 재밌게 놀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가 그리워. 그래. 이렇게 살지 않겠어.
호세야, 저는 예전의 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를 다신 찾지 마세요. 안녕. 어떻게 할까요? 너는 가서 내 아내를 다시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 그렇지만 고멘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호세아야,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부정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듯이 너도 고멘을 사랑해야 한다. 고멘! 고멘! 당신 거기 있어? 누구시죠? 난 고멜의 남편이요. 고멜을 찾으러 왔어. 호세야! 고멜, 돌아갑시다. 이보세요. 무슨 소리예요? 이 여자는 내가 당당히 돈을 주고 데려왔다고요. 얼마면 되겠어? 내가 드리겠어. 뭐, 돈이라면...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 정도가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소? 그러면 데려가세요. 어째서 당신을 버리고 떠난 나를 위해서 그 돈을 주고. 고멜, 다신 떠나지 마시오. 나만의 사람이 되어주시오. 당신은 내가 믿지 않나요? 당신을 사랑하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하오. 집으로 돌아갑시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매우 부강하고 풍족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아무런 고난이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배는 부패하였고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시에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과 금과 은으로 바알을 섬기면서 자신들이 누리는 이 풍요로운 삶이 바알이 준 선물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에게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부정한 여인이란 한 남자만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아무 남자나 마구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고멜과 결혼을 하였어요. 하지만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가 된 뒤에도 집을 나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기까지 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호세아에게 고멜을 찾아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여자와 다시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시 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던 고멜을 위해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의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고멜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특별한 사랑 이야기 같나요? 그런데 이러한 호세아서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관계를 비유로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부정한 여인 고멜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고, 그런 아내를 다시 또 사랑으로 받아주는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은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아요. 우리 함께 오늘의 챈트 말씀을 크게 외쳐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호세아 3장 1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수시로 변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내가 받을 사랑의 질과 양이 정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조건이 안 맞아도, 그럴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맞아요.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스타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고도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어린이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연약하여서 죄를 질 때에도 또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홀리키즈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